손님과 함께 빈집으로 향하는 여자 메이.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10多平呢. 그런데 딸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. 왜? 怎么了? 又 发烧了. 我这边 忙完就回去. 재혼한 새 남편과 함께 황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. 곧이어 선생님이 들어오고 별거 아니라는 듯 두 사람을 안심시키는데. 잠시 후 밖으로 끌려간 메이는 딸이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. 곧이어 연락받은 전 남편이 찾아오고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는 전 남편과 현 남편. 아유, 나라, 你好你好你好你好, 没烟了，我先去买包烟去。 불편한 자리에 눈치껏 자리를 피해줍니다. 孩子呢？屋里睡着呢。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소녀. 길어야 3년이라는 시간만이 허락되는데. 꺼져만 가는 생명의 불씨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나갑니다. 유일한 방법은 딸아이와 일치하는 골수를 이식하는 것인데 메이와 전 남편의 골수는 일치하지 않고. 왜? 血型 상황은? 我们两个都不好。我这有点事儿，处理完了我就过来看看。能拖一天是一天。 믿기 힘든 현실에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져 버립니다.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전 남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죠. 把这次该交的钱交上吧。哎，在这儿呢。啊，常来抽一口。听美玲说，你对何何很好。第一次见到她，就特喜欢她。 我再去看一眼孩子，钱不是问题。 그의 심란한 마음은 재혼한 와이프에게도 전달되었고. 就是心里有点乱。 시원찮은 잠자리에 그녀는 불만이 가득합니다. 对不起啊。是。 그러던 와중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. 就是到配型非常的困难。 그것은 바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골수 이식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고. 이 말은 메이에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참 동안을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믿을 수 없는 결심을 합니다. 평소 연락하지도 않던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. 好嘞，再见啊，小鹿，我想再生个孩子。这老先生不错，也应该了。不是跟他，咱们俩再生一个。 전 남편과 둘째를 낳고
그 아이의 골수를 첫째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죠. 현재 활성 9개월之后 허허就有救了. 太离谱了，各自又都有了各自的家庭，这不乱了套了吗？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미친 척 와이프에게 부탁해 보는데. 你这不是开玩笑吗？ 와이프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했고. 咱们结婚两年了，你有新家了，他还好意思跑来跟我说，哎，我借你老公用用行吗？这不是有病乱抓药吗？孩子要治病要花钱，我什么都没说过。 有些事儿你不能太过分了，是吧？说这是最保险，成功率最高的。我就跟他说。你跟他说什么呀？这孩子就是他的命。我的意见很重要吗？那我要是不答应呢？别这么看着。哎，来了来了，冲出去了！<笑><笑> 来来来，他那头发，他那头发，给他染头发。穿衣服，快穿衣服。啊，爸爸给你讲故事啊。两人相隔千万里，好，咱们讲个故事，好不好？ 메이 또한 자상한 새 남편에게 잔인한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. 我们离婚吧。怎么了？所以我想跟肖鲁再生一个。 며칠 뒤 메이의 집으로 향하는 여자. 我是肖璐的妻子董帆。啊啊，你好你好，客气。你就是老谢是吧？啊，我叫谢怀才，你找梅竹。哦，我就是找他谈谈。真不巧，他今天不在家。嗯，我们就等一下。啊，你们坐一会儿啊。阿姨好。 你多大了？5岁。多喝点水啊，便便就好得快啊。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녀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. 怎么这就走啊？我们下次吧。阿姨再见。복잡한 마음으로 그곳을 빠져나갑니다. 慢走啊。我先进去吧，外边冷啊。 그리고 한참을 고민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죠. 왜? 能不能答应我一件事儿? 要是我同意你跟他, 我可不可以有自己的一个孩子? 有时候我觉得太孤单了。好，我全都答应你。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씨를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이 소식은 곧장 메이에게 전해졌습니다. 肖鲁刚刚来电话了，已经同意了。如果你想走，我不会怪你。别说了，我知道了。没来了，我下去买包烟去。 메이의 남편 또한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전 남편은 완치될 딸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. 那也不许他帮忙。放心吧，啊，谢谢，老婆。去吧。 와이프의 배웅을 받으며 메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전 남편. 작은 통과 함께 골방으로 향하고 인공수정을 준비합니다. 这次失败了。如果你们不想放弃的话，就再试一次。 계속되는 노력에도 결과는 좋지 않았고 메이는
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. 三次都失败，这个办法恐怕够呛，就怕习惯性流产。你年纪也不小了，你这已经是最特殊了。要不我们再试一次？恐怕不行。 결국 그녀는 전 남편을 찾아가 직접적인 시도를 제안합니다. 咱们俩来真的，你靠我更为。 그리고 비밀로 할 것을 강요하는데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. 그는 想到过我吗? 我觉得我做的已经够可以了。你想让我怎么做？你告诉我现在应该怎么做。是我对不起你，我不想骂人。闭嘴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결국 집을 뛰쳐나가는 그녀.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. 我知道现在说这个不太合适，我明天飞，你写个离婚协议。先不说这些好吗？ 결국 와이프는 집을 떠나고 메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. 왜? 남편에게 비밀로 한 채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메이. 客户非要今天干，他着急，提前约好了。嗯。 엄마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빈집으로 향합니다. 어색한 공기 속에 거사를 준비하는데 옷을 벗으며 실수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喝水吗？不喝。 게다가 전 남편 또한 와이프로부터 화해 전화가 걸려오고. 왜? 怎么了？出什么事了？我正跟人谈事了。我知道，我也爱你。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거사에 들어갑니다. 잠시 후 일을 마친 그들은 집으로 향하고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. 끔찍한 현실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. 임신에 성공한 메이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. 老谢,
我想跟公司请一段时间的假。应该的，就怕万一。